이번 서울 아넥스 2019에서 큰 화제를 모은 무기가 있습니다. 이번 주 무기대백과사전은 K15 경기관총입니다. 지금껏 군대 활약의 원천은 두말할 것 없이 K3 기관총이었는데요. 우리 군에선 빠르게 변하는 미래 전장을 대비해 K3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K15를 개발했습니다. 얼마나 업그레이드 됐는지 살펴볼까요? 제일 핵심이 되는 건 신뢰성. 사격 중 기능장애 발생 확률을 낮춰 신뢰성을 높였답니다. 800발 연속 발사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 이야, 총열이 불이 났는데도 발사가 되네요. 또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해 미래전장에 대비한 확장성도 대비했습니다. 그리고 개인별 신체 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대머리 조절 기능, 그것도 5단이나. 그래, 팔 짧은 애들 고생 많았어. 그리고 후염기 구조 개선, 가늠 쇠틀 접이식 설계, 총열 두께 변경, 양각대 길이 조절 가능, 운반 손잡이 각도 조절, 레일 장치의 적용 등등. 한층이 아닌 초고층으로 업그레이드된 경기관총 K15입니다.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다는데 군대랑 몇 종씩 보급될까요? K3는 한정이었는데. 아 맞다, K15로 교체되면 K3는 어떻게 되죠? 예비군 훈련?